제가 일주일에 뭐 고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이제 손주를 보러 저기 손주 학교 마치면 이제 운동을 좀 며느리가 뭐 운동을 아버님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가거든. 지난주에는 제가 할아버지 성경의 이야기 퀴즈나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런 걸좀 해주세요. 이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성경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민영아 너 예수 믿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딱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이 가슴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주나? 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있는데, 그럼 친구들한테 이 예수님을 너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곰곰 조금 생각하더만, 할아버지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꼬마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뭘잘 모르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과거의 삶,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십자가 그 죄악을 다 도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그죠? 영접해서 막. 그런데, 영접하고 마음에만 계속 있다. 가슴에,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보여줄 수,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뭐,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라.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목적입니다. 영접을 하고 내 가슴속에 매일 내만 예수님하고 이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가서 전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서 내 삶에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서 나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주구장창 내 문제를, 내 갖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 필요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내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내가 살면 예수님이 계속 능력을 발휘하죠. 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게 없는데 마음에만 매일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러면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셔서 내 속에서 다시 내 삶에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능력이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만 가둬두고 매일 예수님한테 뭐 기도는커녕 내 고민 막. 어떤 사람이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헛디뎌고 떨어진 겁니다. 그 떨어진 게 완전히 뭐 죽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나무를 딱 붙잡은 겁니다. 나뭇가지, 큰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는데, 어이구야, 이거 낭떠러진데. 큰일 났죠. 그래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너 내 믿나? 이러니까. 아, 이거 믿죠? 그러니까. 내가 너 구해줄 거라고 믿니? 이러니까. 아, 물론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너 내 말하는 대로 너 다 그냥 들을래? 순종할래? 이러니까.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하시면 내가 다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 잡고 있는 손 놔라. 이러니까. 그 손 그거 놔.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믿느냐? 너 내 말대로 할래? 그 다 대답해 놓고는 나와라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생각하고 두리번 하고 위를 보더만은 여보세요 위에 다른 분 없어요?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꼭 붙들고 돈이 있어야 된다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평탄해야 되고 요거를 꽉 붙들고는 하나님 이 문제 얘기했는데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이 문제 앞에는 내가 원하는 이 소원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시작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사람의 첫 출발은 첫 출발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목사님 믿으라니까 아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든 집에서 성경을 읽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이게 내 가슴에 와서 이게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내 머리에 들리기 시작할 때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울릴 때 이게 내 삶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들리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 들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고 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온 세상 것이 가득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를 못하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이게 될까?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되면 믿음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들리고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면. 근데 뭐 말씀 뒷전이고 뭐 하루 세월 보내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리죠. 귀를 안 기울이는데 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출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들리기 시작하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아니면 뭐 한 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기억나는 게 기록을 하든지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내게 나한테 하는 말 같네. 아니면 이대로 될까? 이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하고 이건 안 해야지. 이런 거를 기록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하루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런 말 그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건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거는 버린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말씀, 이게 실천이 되면, 이게 되면, 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됐지? 평소에 안 되던 건데, 어떻게 이게 내가 끊어지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서 하셨는데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나 버려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할 때 진짜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를 딱 기록을 하든지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고 그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엉망진창됩니다. 우리 다 알죠. 뭐 전쟁이다. 뭐 온통 구약에는 전부 전쟁 이야기. 잡아먹히고 포로로 가고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니지. 이게 안 되네. 이게 엉망이네. 이게 어렵네. 힘드네. 문제가 안 풀리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겼습니다.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또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뭐요?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이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그죠? 뭐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 무슨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언제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도 못하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기록 또 내가 버려야 될 그 기록 그래서 이게 없어지나를 체크를 해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는 겁니다. 하시죠. 그런 사람이 안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안 믿어도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얼굴 표정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막 웃고 이래도 그 사람 오래 못 가면 막 슬픈 일이 있고 기분 막 화난 사람이 억지로 웃는다 그건 보이죠. 보입니다. 슬픈 사람이 막 웃는다 보입니다. 이 표정은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를 사람이 막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 문제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얼굴 색이 다르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안 하죠. 고민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다리죠. 그 환경하고 처지는 그대로지만은 그 마음은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이러는 겁니다. 야, 너 그런 문제를 두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어디 무슨 확실하게 너 믿는 구석이 있구만. 뭐 누가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그거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게 언제 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인데도 하나님을 진짜 내가 가지고 그죠?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너 믿는 구석이 있구나. 너 있는가 보네. 이상하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막 고민하고 막 된다 안 된다 혼자서 걱정도 하고 하나님이 아유 언제 너 좀 나 좀 믿을래. 그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그런 나를 믿어라. 나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계속 촉구합니다. 독촉합니다. 계속 믿어라. 그죠? 그러시면서 뭐요? 믿고 맡기면 그 다음은 너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다 믿고 맡기는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긴 것은 그게 너가 끝이다 그걸 계속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넘어간대
죽을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똥상을 해가지고 막, 막 언제 되나 막 이래 안 한다 이 말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매일매일 그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좀 믿는 구석이 있다 소리 듣는 겁니다. 진짜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이렇죠. 여러 왕들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남한과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 우리 남한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그 또 다음에 어떤 설교 시간에 그죠? 이 역사가 왜 갈라졌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그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부터 이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남북 원수지간이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5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이제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 죽고 이어받아서 20살에 그 1절에 보면 20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다. 뒤에 가면 히스기야 지금 18장 19장 20장이죠.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벽에 대고 지금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막 유대인들이 매일 가서 기도하고 하는 통곡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15년을 해를 그죠 바꾸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했던 그 이야기도 지금 20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시작하면서 그 앞에 3절 4절에 보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버지 조상들이 뭐 이 무당신 뭐 기복신앙 뭐 천주교 뭐 불교 다 갖다 놓고 아무데나 빌면 복 받는 놈이 최고다고 했던 거를 전부 다 깨부숩니다. 다 없애버리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만 딱 정화시키는 겁니다. 성전 깨끗하시 예배 회복 성전 정화 우상 철거 이래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대로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깨끗하게 청산하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하고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손 딱 붙잡고 안 났다 이 말이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나를 못 떠나갑니다. 나도 하나님 절대 못 떠나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곁에 계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모세 오경을 완전히 독파했다. 말씀 앞에 늘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니까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 딱 손 붙잡고 절대 못 놓는다. 그죠? 딱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하루의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중심이다.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이상 다른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어떤 돈이 많이 생기든지 돈을 잃든지 그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 중심이 오늘 하루의 중심이 하나님 딱 쳐다보고 가서 시작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변화가 그죠? 이게 시작이 되는데 매일 그냥 하루 큰 변화 없이 큰 목표 없이 그죠? 중심이 우선순위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면 우선순위 있습니다. 뭐요? 돈. 오늘 돈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 끼워 맞추고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벌어서 이걸 어떻게 한 달을 살고 이걸 어디에 메꾸고 또. 이게 매일 중심이 되니까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을 여러분 내 우선 중심이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손 놔라 이러는데 나뭇가지 흔들고 세상 뭐 잡으려고 막 빨리 놓고 내 안에 뭘 붙들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중심으로 살고 있지 놔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면 뭡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처지는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저거 믿는 구석이 있다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죠. 중심이 하나님 쪽에 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딱 붙들고 사는 거니까 희석이가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희석이야 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형통하게 다 나갑니다. 어떻게 하니까 중심이 딱 잡힌 겁니다.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실 수가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이래서 형통하게 매일 잘 되고 잘 되고 희석이야는 잘 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아수르라는 페르시아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하나 생기면서 온 주위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바벨론도 잡아먹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왕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쳐먹고는 이제는 북이스라엘 아까 그랬죠? 지금 말하면 북한이죠. 북쪽이니까. 북한 잡아먹어버린 같은 민족이었는데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 잡아먹고 그럼 이제 밑에는 뭡니까? 남한이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렇죠? 여러분 형통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는 온다. 온다. 그렇죠? 근데 중심을 어디다 두고 해결하느냐는 게 이제 오늘 내 메시지입니다. 그 희석이 대군을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이제 바로 쳐들어와서는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전라남도, 경상도, 제주도 하나하나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부족들 성읍마다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히스기야가 수도까지 가까이 올 때 되니까 겁이 나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형통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점점점 커지니까 아,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제 그 점령해 있는 지역에 아수르 왕에게 말하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들 너무 무시했다. 당신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나를 떠나 돌아가라. 후퇴 좀 해도 그래 미안하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만큼 보상해 줄게 하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면 좋겠다. 후퇴해 주면 좋겠다. 왕이 내게 지우시던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야, 내 너희들 쳐들어가니까 쳐들어가기 전에 빨리 조공 바쳐. 뇌물 바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내가 하겠다.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죠? 해 주 있다가 그러니까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이미 보냈던 것을 주겠다. 이래서 밑에 보면 여러분 그 조상들이 다 팔아먹고 얻고 이래가지고 그죠? 벽에 금을 칠해놓은 거를 솔로몬 왕 때 금을 칠해놓은 걸 다 긁어가지고 금하고 은하고 다 맞춰서 줬다. 이게 밑에 쭉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줬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 뭐 빽 있는 사람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질 않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계속 문제가 생기네. 그런데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이제 좀 어려움 급하니까 어떻게 빨리 메꾸려고 그죠? 내가 막 머리 굴려서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했는데 어라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네. 오히려 뭡니까? 받아먹을 거 이 사람 챙길 거 다 챙기고 받아먹고는 와서 뭐라 그러느냐? 그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의뢰가 뭐 너 뭐 믿고 있냐 이 말이지. 너 항복할 거 안 하고 이거 줘가지고 너 끝내려고 하느냐? 너 뭐 믿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병이 있다고 한다마는 너는 너 나름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그 전에 방벽도 쌓고 수로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니께 다 안다. 니 전략을 다 안다. 그죠?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너는 말로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이럴 때 끝이다 하고 너 딴에는 한참 어시되지만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면서 자,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나를 배신한다고 우리 속국이 안 되겠다 이 말이지 하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완전히 조롱합니다. 완전히 뭐 이건 뭐 그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네가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친교를 맺고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옆에 큰 이집트는 자기 밑에 이스라엘 쪽인데 이집트하고 친교해서 그래도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옛날에 강국이었으니까 애굽이 도와주면 설마 이랬는데 그건 이미 썩은 거예요. 썩은 갈대밖에 안 되는 그걸 네가 믿고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하면서 완전히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히스기야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래 하나님 우상 철거하고 또 성전 청소하고 이러면서 내가 한다고 말이지 자 우리 들무새 가족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 이제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맙시다 했는데 큰 문제가 딱 오니까 그죠?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그래 그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니까 뭐 헌금하니까 이제는 이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랍사게 그죠? 랍사게라는 친구가 바로 그죠?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뭐 제거하고 니 딴에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새롭게 한다 하지만은 헛방이다 이 말이죠 헛짓하고 있다 하면서 그죠? 하나님도 모독하고 히스기야도 모독하면서 밑에 쭉 모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이 랍사게가 이름도 그죠 비슷하죠. 얍사반 얍사. 제가 성경일 때는 참 얍사반 놈이다 이런 랍사게.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랍사기한테 가서 지금 몇 절입니까? 26절에 가면 아니 제발 좀 아니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말 우리 말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말로 일본말로 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네들 말로 아람말로 해라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너네 말 아람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너희들한테 할 말 있으면 우리한테 하면 내가 왕한테 가서 전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랍사게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시작. 예,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유다 말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게끔 그런 소리 치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질 놈들아 하면서 말이죠. 너가 뭐 믿고 그러냐? 뭐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는데? 아니 우리 세상의 돈, 세상의 힘, 세상의 백 이게 더 세지. 뭘 하나님이 해준다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 다 듣는 데서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러분 막 고함 치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뭡니까? 한쪽은 또 회유를 합니다. 이 랍사기. 자, 야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그래. 그 하나님 믿어봐야 그 뭐 네가 응답받는다고 너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그게 뭐 금방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있어? 물이 있어?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줄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각각 포도와 무화과나무 물 먹고 또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살기 좋은데 내가 데려다가 다 편한 대로 네가 해줄 테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럴 필요가 뭐 있는데 세상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잘 사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앞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우리 같이 놀면 다 해결되는 거를 뭘 거기부터 그랬느냐 하면서 오히려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 유혹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랍사게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거기에 야 이 자식들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그런 필요 없어. 그래봐야 싸움밖에 안 되니까 뭐 나 우리 이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이 내한테 안 맞고 틀리고 염다고 네가 틀렸니 많이 그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잠잠하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겠다 절대 말하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자꾸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런 무슨 소리입니까? 좀 두려운 이야기들 걱정돼. 우리는 뭐 경제가 앞으로 뭐 엉망될 거다. 뭐 온 이야기 다 듣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그런 게 우리 머리에 속속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과연 요거를 모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랍사게가 그죠? 이방인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어도 다 살아갈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더 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죠? 그렇게 만들고 있다. 부정적인 두려움. 처음에 막 협박해서 두려움 주다가 이제는 유혹을 막 하면서
너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잘 될 게 뭐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절대 듣지 마라 하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 이제 이 대신들이 듣고 이 랍사기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전했죠. 37절에 전하고 나서 이제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스기야가 이 랍사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듣고 하는 행동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배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죠? 목숨 건다 이 말입니다. 내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그죠? 내가 이 승부를 걸겠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겠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2절에 그 대신들이죠. 대신들, 너희들은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사야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기도해달라 해라 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도 기도 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에게도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런 문제로 랍사기가 이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제 대신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참담하다, 이 말이죠. 비참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딴에는 예배, 하나님 다 예배 드리고 한다고 다 해도 저 강대국, 저 세상의 돈 앞에는 우리가 참 비참하고 참담하고 치욕입니다.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있습니다 하고, 그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성장구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낳을 힘이 없다. 참담하다. 비참합니다 하니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이러죠. 지금 그래,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 비참함, 처참하게 치욕을 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수르 왕에게,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왕 속에 내가 싹 마음을 주어서 돌아가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붙여서, 그쪽 뒤에 읽어보면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는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이렇게 아들에게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태산 같은 문제, 오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배옷 딱 입고 가서 하나님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가다가 잠깐 내가 위험해서 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죠? 그대로 그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사야가 그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럽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이제 랍사기가 돌아가서 이제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또 그게 평정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왕이 직접 사내립이 진서를 써가지고 또 가져오는 겁니다.
또 가져와서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우리가 잠깐 다른 나라 때문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막고 해결하고 왔는데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이제는 편지를 가져와서 사내립의 편지를 막 읽으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예,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대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욕, 이런 처참한, 이런 비참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그죠? 구미도 뭐 하는데? 그 시작해보자면 뭐 언제까지 할 건데 내가? 하나님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19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이거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거리는 근심거리죠. 그냥 그 뭐 돈으로 해결하든지 사람으로 해결하든지 자살하든지 뭐 온통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거리는 뭐다? 기도거리다. 오늘 히스기야를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기도거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근심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뭐 사람을 빽을 쓰거나 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기도거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문제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문제를 펼쳐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쭉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이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20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그죠? 너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내 너 기도 다 들어보니까 그 펼쳐놓고 하는 거 그 사내립 때문에 그렇지. 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다. 네 기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뭐요? 기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서 쭉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 그 일을 이룬다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속히 빨리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기도하면 그래 내 네 기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한 후에는 내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5절 시작. 예,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밤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요? 내 열심히,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줄게 하고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뭐요?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가서 뭐요? 18만 5천 명 그냥 싸그리 송장을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거 뭐 이스라엘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천사가 가서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주랭량을 치죠. 혼비백산에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는 어떻게 된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저거는 곧 그죠? 죽을 것이다 했는데 가 도망가서 신 앞에 자기 딴에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경배할 때에 그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이 아들 두 아들이 그죠?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여버린. 손도 안 댔습니다.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다? 기도한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1년 기도하는 것보다, 10년 기도하는 것보다, 100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100년 이루는 것보다, 10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3분 기도하는 게, 5분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고 하나님 여기다 조금만 보태주면 됩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완전히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니까 이런 기적이 한 번에 일어났다. 그 밤에 일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보면 20년 동안 이 아수르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이거 한번 당하고 나서 그 신 우리는 절대 보기 싫다. 아예 근처에도 안 가. 20년 동안 아예 한 번도 못 들어. 그다음 이제 왕국이 바벨론으로 바뀌면서 다시 하지. 아수르 때는 한 번도 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혼쭐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형통했던 사람도 큰 문제 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작은 문제 큰 문제 당연히 오죠. 우리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지 말고 오늘 우왕좌왕해서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그래봐야 어떻게 해야 되겠지 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배옷을 입고 나아가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그 대군을 하룻밤에 그냥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주간이 그죠? 내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자식 문제, 우리 건강 문제, 또 우리 삶의 문제, 앞으로 일자리의 문제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딱 노트에 적어가지고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밖에 해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결사적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오늘 하룻밤에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들으시고 해결하실 하나님 그렇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큰 힘 또 유혹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수르처럼 산헤립처럼 랍사게처럼 하나님 그러나 인간적인 온갖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무쇠 가족들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에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